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벌써 알람이요. 5분만 더 자자. 그래, 촬영 가야 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청소로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날의 마음가짐을 정리해보는 일기쓰기랍니다. 2024년 나, 형국이는 새해 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려 합니다. 아, 정리도 힘들고. 아, 이거 또 뒤집어놨네. 와, 이거 진짜. 자꾸 이 팔을 뺐다가 꽂았다가 맨날 옷이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됐다. 이렇게 대충 되는 거지. 겨울 옷은 넣고 봄 옷은 꺼내고 계절에 따라 옷장 정리도 하고 싶은데 도통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은데 정리도 배우고 청소도 배우고 나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리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공간정리 수납 전문가 김은영 대표입니다. 어휴, 너무 복잡하게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아유, 선생님. 네. 이거 지금 옷방 겸 뭐 잡동사니들 막 이렇게 해놓는데 네.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해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주 양호한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다. 네. 제가 이게 평소에도 뭔가 정리를 한답시고 하는데 뭐 옷도 좀 약간 계절별로 좀 구분한답시고 하는데 계절이 바뀔수록 자꾸 쌓여만 가. 그죠? 옷이 쑥 밀어두고 그러다 보니 엉망이 돼 버렸다는 거. 요즘에 사계절의 의미가 좀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계절별로 옷을 정리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주로 입는 옷을 가까운 데다가 두고요. 아, 주로 가까운 거. 그러니까 금방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거. 네네네. 그리고 조금 고가의 옷이거나 날 잡아서 입는 옷들은 좀 안쪽에다가 담아두시는. 근데 그 날 잡아서 입으려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밀어 넣는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죠. 그건 수납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막 눌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이 없어야 정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건이 없으면 내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은 어느 정도 집에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리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비어 있는 꼴을 못 봐서. 비어 있는 꼴을 못 봐서. 뭔가를 자꾸 그 공간 안에 채우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이걸 채울 때도 요령 있게 분류를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그 문제점이 나와요. 딱 봐도 진단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오냐면 공간의 한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칸이 예쁘게 너무 많이 잘 나눠져 있거든요. 칸이 공간이 너무 잘 나눠져 있으면 이거를 아 이쪽 칸에는 식재료 칸, 이쪽 칸에는 이렇게 여기에는 뭐 소스류 이렇게 넣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비어 있다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데나 뭔가를 막 쑤셔 넣으면 나중에 못 찾아. 그래서 수납할 때 분명 저 안에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다 뒤져. 다 뒤지다 발견했어. 근데 또 정리 안 해놔. 맞아요. 정리 안 해놓고 그대로 놔 또. 맞아요. 유통기한도 지나놓고 맞아, 그래서 맞아. 저렇게 칸이 많을 때는 아예 소스 그러니까 순서가 엉망이어도 소스가 들어가 있고 식재료가 들어가 있고 뭐 옷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칸을 좀 나눠 주시면 네. 아무리 거기 안에 좀 순서가 엉망이더라도 좀 찾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우선은 이 공간이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생활하는 옷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음식 저기 일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관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 방 하나가 두 가지의 역할로 쓰인다 그러면 네? 한 칸에는 일하는 거랑 관련 있는 거 한쪽 칸에는 개인의 물품하고 관련이 있는 거 네, 사생활 네. 먼저 공간 확보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밀어 넣어놨던 옷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과 업무 물품을 구분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와 이불 모자
뒤죽박죽이던 공간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수선하게 놓여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았더라고요. 아, 예. 짠! 뭐. 찾았습니다. 리포터님의 선물입니다. 나 이거 어디가 나 있냐, 어디가 나 있어. 그 안쪽에 숨어있더라고요. 15돈, 15돈, 15돈 이거 어디가 나. 별로 이게 이런 전 귀금속 잘 안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발견이 됐네. 오늘의 정리 포인트. 물건마다 종류별로 각자의 집을 만들어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는 제주 MBC 편집실입니다. 우리 정현준 PD님의 편집실을 급습할 거예요. 자, 따라라라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라라라라. 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좀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막 이렇게 이게 뭐야? 달라붙어 있는 거. 이거 뭐? 아, 영양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살려고. 아니, 좀 버릴 건 좀 버리고 정리 좀 하고. 이거 좀 청소한 것 같은데? 어? 이거 뭐 과자 부스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PD님도 이 좀 정리 좀 싹 하고. 봄이잖아, 봄. 봄에는 이렇게 그 청소, 정리 좀 버릴 거 좀 버리고. 이렇게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새밤 새뜻으로 봄 맞이를 합시다. 정리정돈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청소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그나저나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정현진 담당 PD님 집입니다. 집안의 묵은 때를 싹 벗겨주실 청소의 달인 김채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청소하는 방법이 그냥 쑥싹쑥싹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 정말 간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간편하게? 네네. 아주 편하게. 빗자루 간편. 네. 청소기가 제일 편하긴 하던데. 아, 뭐 물론 청소기도 네. 필요하고 할 텐데 일단 이제 그 만능 세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그거를 온 집안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아주 만능 세제? 네. 근데 좀 단촐합니다. 이게 좀 뜨거운 물, 네. 뭐 약간의 무슨 이게 좀 재료. 네네. 일단은 요거를 소다를 과탄산 소다 한 컵, 다목적 세정제 1.5컵,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섞을 때는 환기와 마스크가 필수랍니다. 이 정도를 하시면은 요거 갖고 온 집안에 주방이랑 그 화장실이랑 다 청소할 수 있어요. 아, 이거면. 이 정도면. 네, 이제 우리가 청소할 부분에 이렇게 적셔서 쓴 거예요. 적셔서 한번 꾹 짜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틀릴 일이 없겠죠. 이 만능 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주방에서 고기 구울 때 사방으로 튀는 기름 때문에 청소하느라 애먹은 적 많으시죠? 매번 이렇게 닦기도 귀찮고 보통 닦을 때는 이렇게 그 주방 세제 해가지고 좀 닦고 이러거든요. 매번 고민인데 뭐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능 세제. 만능 세제. 네. 우리가 만든 거 그거. 그걸로. 네. 그 만능 세제도 이 기름 때가 된다고? 당연하죠. 기름 때 묵은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도. 이걸로 흠뻑 적셔가지고 아 이게 뭔가 쓱싹쓱싹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 때가 있다는 거지. 때가 없었으면 그냥 민질민질민질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문제야. 여러분들 이 또 청소하실 때는 이렇게 또 장갑 좀 잊지 마시고 우리의 그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싹싹싹싹 모아가지고 시원하죠? 야 그렇지. 와 만능 세제에 듬뿍 묻혀 때를 녹여내고 깨끗한 젖은 행주로 잔여 세제를 닦아내면 짜라란 이렇게 깔끔한 주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소의 달인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꿀팁. 여기 실리콘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놔두면 거의 대부분 제거되거든요. 세제를 분사하는 형태는 간편하지만 호흡기에 안 좋아요. 걸레에 묻혀 쓸 수 있는 액체 제형으로 세제를 사용해 주세요. 한번 만든 만능 세제는 집안 전체를 청소할 수 있는 물량으로 주방에서 욕실 순으로 청소해 주세요. 정리정돈하는 방법부터 묵은 때를 청소하는 방법까지 그야말로 대청소 완료! 여러분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2024년 봄을 맞이해보세요.
정원박람회 폐막 이후 장장 5개월 만에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우주와 만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와 시장님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곳이 제가 알던 그 국가정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 국가정원의 컨셉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순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순천이 가는 방향은 늘 뒤 과거보다는 앞으로 가고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변신하는 거고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낸 것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에요. 우주인이 놀러오고 싶은 그 순천은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한데. 궁금하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 여기가 제가 알고 있는 그 꿈의 다리 맞아요? 그 자리 아, 맞아요? 여기? 맞아요. 맞네. 이게 스페이스 브릿지라는 이름이겠죠. 전 세계 14만여 명 어린이들의 꿈을 저장했던 꿈의 다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비로운 우주 에너지와 순천만 습지의 생명 에너지를 모티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흥미로운 공간을 창조해낸 거죠. 드디어 저희가 우주선 안에 들어온 건가요? 우주선 지금? 안에 들어왔어요. 와. 근데 네. 이제 우주선이 위로 솟아오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연소돼서 지금 내뿜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파란 불꽃이군요, 이게. 예, 그럼요. 근데 보니까 정말 브릿지 곳곳에 와 이곳이 우주선인가 싶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예, 많아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예. 예. 여기 원래 있던 그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어디로 갔나요? 아, 저 끝에 보시면 네. 자기 이름 치면 우주선에 실려서 자기 꿈이 우주로 날아가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린 조그만한 그림들요? 아, 그럼요. 그거 다 돼 있어요. 와, 한번 가서 구경해볼까요? 갑시다. 와, 진짜 네. 재밌다, 여기. 네. 세계 어린이들의 싱그러운 꿈들이 모인 거대한 요람. 그 가치를 지키려면 소중한 꿈들을 잘 간직해야겠죠. 어린이들이 그린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든 누구나 꺼내볼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했답니다. 애니메이션 특화 도시로 향하는 순천시의 정체성은 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정원 곳곳에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둥지를 틀었는데요.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싱그러운 정원의 만남.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시장님, 근데 작년 정원하고 진짜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정원이 되게 귀여워졌어요. 여 키즈 가든이거든요. 네, 작년에 못 보던 거 많죠. 이런 캐릭터들이 막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도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여기 정원에다 살짝 한번 입혔어요, 이게. 아...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제 정원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또 있다고요. 많죠. 저기 앞에 살짝 보이는 캐릭터 보이죠, 저게. 유미의 세포들 아세요? 저 너무 좋아해요.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그 안에 가면 우주인들과 같이 이제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여덟 때가 이제 야간에는 그 동천에 퍼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낮에 이용하더라도 옛날처럼 밋밋한 배가 아니라 바로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다 거기에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 이곳은 두다 하우스. 디지털 인형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두더지 두다가 탐험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애니메이션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두다는 산림청의 숲으로 가자 홍보대사로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캐릭터랍니다. 두다와 대화를 하면서 정원을 알아간다면 더욱 흥미롭겠죠. 우리 친구 네덜란드 정원 가봤어? 모양은 왕관처럼 생겼고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야. 튤립과 같은 꽃이 잘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꽃은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이야. 그렇구나.
네덜란드 정원으로 발길을 돌리면 벚꽃과 튤립의 싱그러운 조화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과장님 정말 저희가 봄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정원인데요. 4월하면 아무래도 가장 튤립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네덜란드 정원은 지금 뒤에 보시는 튤립 물결이 풍차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 네. 마치 네덜란드의 풍차 마을에 온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보니까 작년 국가정원의 모습하고 꽃과 나무 배치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점에 중심을 좀 두고 바꾸셨을까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과 애니메이션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원의 각각의 테마별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기존의 미로 정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미로 정원은 관람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장소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수목들을 좀 재정비하고 유미 세포들 캐릭터를 저희들이 중심부에다가 조성하여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그 핫플레이스 장소로 이렇게 다시 리뉴얼하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식재된 봄꽃은 튤립과 수선화, 다할리아를 포함한 총 90여 종 150만 본. 어디에서든 싱그러운 꽃향기와 해사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선한 공간을 소개해드릴까요? 정원에서 일과 휴식, 관광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워케이션 어떠세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공유 오피스까지 야무지게 갖춘 정원 속 꿈의 일터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부에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맞나요, 이게? 정원 워케이션이 바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안에 내부에서도 업무할 수 숙박 내 시설 안에 업무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앞에 정원을 보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원에서 워케이션 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눈앞에서 꽃과 향기와 뭐 소리와 다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나가고 싶다 할 때는 어떡하나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든 오피스 키트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끌고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가볼래요. 네. 와, 이렇게 주시는구나. 자, 어디로 가볼까? 피크닉 가는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오피스를 차려보도록 해야겠어. 어디에서든 나만의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노트북과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설치 완료. 이제 업무 스피드를 끌어올려볼까요? 자연을 벗삼아 정원의 싱그러운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한다면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업무 환경이 되겠죠. 와, 이렇게 일하다가 딱 봤는데 자연이야. 너무 좋은데요? 사람은 역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자연과 함께 뭐든지. 이렇게 일하면 너무 좋지, 매일매일. 와, 경주 북정로 핫플레이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곳에 색깔이 선명한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서점지기, MBTI는 I.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서점지기 박슬기입니다. 경주로 이주한 청년 박슬기 씨가 이 노란 책방의 주인장입니다. 박슬기 씨의 고향은 광주인데요. 어떤 이유로 낯선 경주에서 서점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간포의 가자미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마을살이를 하다가 여기 원도심을 발견하고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한참 그 서른 살을 계기로 서울살이가 되게 지치기도 했고 한적한 이런 소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되게 위안을 얻기도 했어서. 다양한 업종 중에 서점을 택한 이유는 독립서점이 문화 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박슬기 씨의 생각을 모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슬기 씨가 큐레이션한 책들은 지금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제목부터가 되게 진격하는 저급들이라고 그런 퀴어 부정성과 시간 문화에 관련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친절하게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자가 엄청 유머를 곳곳에 넣어서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이거 책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인데 최근에 울산 페미니즘 모임에서도 모임원들과 같이 읽어나갔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회의 어떤 쟁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은 책. 번화가도 아닌 발길 뜸한 구도심의 골목에서 독립서점을 시작한 박슬기 씨. 이곳에서 독립서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서점지기가 되어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 돈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나마 시도해 볼 수 있는 창업이 뭘까를 고민했는데 제가 뭐 요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도 아니다 보니 서점 이제 이 그런 키워드로 떠올랐고 또 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매체가 확실하잖아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점을 선택했습니다. 박슬기 씨는 서점에서 책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기획하고 전국 각지의 사람과 이슈를 연결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모임이 있나 보네요. 지역 여성 노동 글쓰기 모임. 제가 그 전에 말했던 글쓰기 모임. 경주에서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포항, 경산, 대구, 서울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줌으로도 진행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사를 따라 작은 책방으로 모여듭니다. 글쓰기 모임부터 유명 작가의 북토크까지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여는 서점. 책방은 작아도 슬기 씨의 꿈은 넓고 깊습니다. 요즘 슬기 씨의 관심사는 서점박, 북정로 상권으로 확장됐습니다. 여기 서점 바로 옆에 저랑 같은 시기에 창업을 같이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같이 하시다가 폐업하고 부산으로 돌아갔고 여기도 한 최근 한 4개월 전에 폐업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청년들이 창업했다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자 이 상권을 살릴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는데요. 오래된 가게들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북정로. 한때는 번화가였던 이 골목 상권을 위해 박슬기 씨는 직접 변화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이 북정로를 파악하고 있던 와중에 여기 거리는 왜 계속 쇠퇴하고 낙후되고 있는데 왜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라고 처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존 상인의 역할이 되게 불충분하다라는 거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보통 같으면 원래 회칙도 있어야 되고 상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같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로 회장만 선임이 돼 있던 상태여서 되게 그 상인회를 재구축하는 거는 오히려 쉬웠어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한 상인회에서는 제가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고 회장님은 여기서 10년 이상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시의 도시정책과에 다녀왔는데 그때 마을 지도 만들기와 마을 신문 만들기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주차장을 빌려서 아나바다 장터같이 문화 장터를 기획해 하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어르신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북정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슬기 씨에게
다행히 주변 상인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북정로의 터줏대감 김태식 사장님도 그중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전망이 있는 사람이고 전망도 밝은 사람이고 컴퓨터도 잘하고 잘만 치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이 골목에서 뿐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성격이 아주 밝고 활발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앞으로 뭐든지 나서야 된다 이 생각을 했지. 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그래, 진짜? 내가 내 생각이 그랬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난 자랑을 했지. 동료들한테 또 우리 골목에는 이제 새로운 바람이 안 불겠나고 젊은 사람이 왔는데 커피도 하고 하는데 커피도 하고 이 장사가 팔고. 잘 안 돼가 그게 참 문제다. 맞아요. 경주 북정로에 창업 이주한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활동가, 지역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독립서점 대표, 일당백 열리라는 박슬기 씨는 지금 어떤 꿈을 그리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모두가 꿈꾸는 것과 같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조금 있어야지 제가 원하는 어떤 기획의 방향성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서점이 목표하는 바는 사회적으로 조금 취약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갈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해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북정로 부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역할은 이 상권의 조금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조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정로 상권의 활성화를 꿈꾸는 상인회의 새바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픈 활동가, 작은 독립서점에서 너른 꿈을 펼치는 청년 박슬기 씨를 응원합니다. 25살이에요. 축제를 이렇게 한창 가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사리 축제! 최고예요! 고사리 축제! 한양 놀러 온다! 고사리 가족이 났다! 꼬물꼬물 제주고사리 만나러 가볼까요? 제주 봄에 빠질 수 없는 반가운 손님, 바로 고사리가 돌아왔습니다. 고사리 축제장이 인산이네요. 삼촌들 안녕 가시우까? 오늘 남원에서 고사리 축제 원한 잘도 행원수다예. 그럼 지금부터 제28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청정고사리 축제는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가장 매력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죠. 올해 고사리 축제는 기존과 달리 많이 변화를 주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꺾으멍, 걸으멍, 쉬멍 이런 세 가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고사리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바람이, 그게 제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봄에 고사리 거꾸로 들로 산으로 많이들 다니시죠? 고사리 어디 숨었나? 보이는 대로 꺾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지게 되는데요.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가리질 않습니다. 오늘 얼마큼 따실지 목표가 있으시나요? 오늘요? 저희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냉동해 놓고 1년 내내 먹을 양을 따려고 합니다. 주머니가 묵직한 것 같은데요? 많이 꺾으셨어요? 우와. 고사리 이렇게 많이 잘 꺾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꺾으면 돼요. 고사리를 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선물도 하고 조상 제사도 지내고. 고사리 좀 많이 꺾으셨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잘 안 보이네요. 이거 한 봉다리 다 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고사리 해장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리도 따보고 해가지고 이따가 고사리 해장국도 먹으러 가려고. 듣고 보니 고사리가 참 쓸모가 많네요. 그새 많이 꺾으셨네요. 한편 고사리 축제장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갓 캐온 고사리는 바로 이렇게 솥에서 삶아집니다. 이거는 말릴 것이 아니라 냉동시켜서 바로 양념할 거라서 오래 삶으면 안 돼요. 고사리가 흐물거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 삶아서 물에 담가 놓으면 쓴맛이 싹 날아갑니다. 체험 있습니다. 같이 한 번에? 네. 아 그러면 큰 솥 뒤에 태요. 나는 따로 같이 갈까 봐. 다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삶아주니 집에 가서 번거롭게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정말 편리하네요. 이거 다 채우면서 따오신 거지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2시간? 부지런히 꺾으셨는데 고사리 품질은 어떠실까요? 연하게 잘 꺾었다. 우리 거나 이거나 별반 없잖아요. 고사리 잘 꺾은 고사리예요? 예, 아주 잘 꺾었어요. 연하게.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정통하고 기대돼. 이게 딱 고비잖아요. 이게 아주 상품이에요. 이게. 최상품 고사리 바로 솥으로 들어갑니다. 삶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없고요. 그냥 물 끓인 후에 놓으면 새파랗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제 물 끓이기 전에 안 놓으면 이제 삶는 것도 빨리 못 삶고 좀 푹하게 못 삶아. 그냥 물 팔팔 끓일 때 놓아야 돼. 아이고. 여기 진짜 여기 제주도 와서 고사리 축제 처음 와봤는데 뭐 먹거리, 뭐 볼거리, 체험거리 다양하고 좋네요. 네. 아 여기서는 고사리 지금 삶아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이제 집에 가져가려고 하고 처음 꺾어봤는데 자꾸 보여가지고 계속 꺾었어요. 한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갈수록 재밌더라고요. 정말 우연찮게 천원의 행복을 누리고 갑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무료로 이렇게 고사리를 삶아주셨어요. 막 이걸 숙소 가서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좀 많이 땄거든요. 이거 보여드려요. 이렇게 많이 땄어요, 저희들이. 근데 무료로 여기서 다 삶아까지 주시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제주도 고사리는 말려서 포장된 거를 금고사리를 몇 번 사다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제주도 고사리 좋은 줄 아는데 직접 이래 따서 먹기는 정말로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사리 꺾는 재미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도 풍성한데요. 역시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제주 MBC 정우의 희망곡 공개 방송도 열려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땡땡땡에게도 안 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 아니 며느리라. 며느리 있어요? 있어요? 정말 나중에 좋은 시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가수들의 축하 무대와 지역의 크고 작은 제주꾼들이 모여 열심히 무대를 펼치는데요. 봄이면 제주 들녘에 무심히 올라오는 고사리. 그 넉넉한 고사리 덕에 우리 모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네요. 제주 고사리 참 좋아요. 만족하고 오만 거 다 좋아. 최고야 최고. 애기들도 놀 것도 많고 어른들도 이제 놀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가족들이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관광객 도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제주고사리, 꺾는 즐거움에 전국에서 손꼽는 최고의 맛과 품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고사리 덕에 제주의 봄날이 더 풍요롭습니다. 제주 고사리 하영 사랑해 줍서예.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크고 작은 공연들을 꾸준히 열어온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지난 2004년부터는 시민들이 국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상설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한 달에 두 번 토요일마다 토요국악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공연을 앞두고 파트별로 연습이 한창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상설 공연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토요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진행되고요. 전통에서 창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악감은 모두를 아우르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주말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까지 우리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토요국악. 매월 둘째 주에는 궁중과 민중에서 열리던 전통 국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고요. 넷째 주에는 창작 국악을 중심으로 한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저희 올해는 이제 매월 둘째 주에는 장중한 멋이 있는 궁중 음악, 궁중 무용, 그리고 흥겨움과 애절함이 들어있는 민속 무용, 민속 음악, 연희 등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요. 매월 넷째 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매월 그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창작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해서 우리 음악의 가치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실내악처럼 우리에게도 소규모 전통 실내악인 새악이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악기와 관악기가 어우러진 새악 합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단아하고 섬세한 정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새악 합주, 천년만세입니다. 천년만세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곡으로 총 세 가지 악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린 템포의 계명가락도들이, 두 번째는 빠른 템포의 양천가락도들이, 세 번째는 다시 느려서 우조가락도들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곡인 양천도들이는 정악계통의 음악에서 가장 빠른 템포의 곡으로 매우 흥겨운 곡입니다. 천년만세는 조선시대 풍류방에서 선비들이 명산해상과 더불어 가장 많이 연주되는 대표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선비가 된 기분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공연을 관람해 주시면 더욱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흥겨운 경기 민요도 만날 수 있는데요. 노들강변을 비롯해 한강 수타령, 양산도 등 우리 귀에 익은 맑고 경쾌한 경기 민요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요로서 보통 경쾌하고 맑고 그리고 청아하고 서정적이면서 명랑함이 담겨있는 게 특징인데요. 또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절절함과 애절함이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춤의 멋과 아름다움에도 흠뻑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진주 지역 교방에서 추던 진주 교방 굿거리 춤. 고려 문종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섬세하고 애절한 춤사위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진주 교방 굿거리 춤은 조선시대의 관번 교방에서 추어지던 춤인데요. 현재는 경상남도 무용문화재 21호로 지정되어 있는 춤입니다. 이 춤의 가장 큰 특징은 봄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설레임이 담긴 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악가무가 함께 한다는 것인데요. 노랫말에서처럼 실버들이 능청거리면서 꾀꼬리도 노래하고 산새들도 노래하면서 앞산과 뒷산의 꽃구경을 가자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데요. 그 춤을 그 노랫말을 들으면서 우리 이 교방 국거리 춤을 감상하시면은 여인들이 봄의 설레임을 담아서 그렇게 춤을 추는 한들 한들 하늘 하늘 어떤 여인들의 마음이 설레임으로 표현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흥이 넘치고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국악에 대한 장벽을 한층 낮추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온 토요국악. 아름다운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흥겨운 우리 음악과 함께 봄날의 여유를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음악, 노래, 무용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토요국악. 11월까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57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을 갤러리로 개조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을 작가와 김태현 작가가 드로잉을 주제로 2인전을 열고 있는데요. 단순히 연필이나 펜으로 그린 그림만이 아닌 회화나 판화 등 작가가 드로잉이라고 지칭하는 모든 작업을 제한 없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김태현 작가께서 저희 갤러리를 방문하셨어요. 예, 그런데 갤러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쁘다고. 그리고 전시를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 김태현 작가는 드로잉 위주의 어떤 작품을 하는 작가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드로잉 개념을 조금 탈피하고 좀 새로운 드로잉 개념을 좀 일반인들이나 작가들한테 알리고자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을 작가에게 드로잉은 재료나 구성에 한계가 없고 형식 또한 자유로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장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업실을 미니어처로 표현한 트와일라이트 존 스튜디오가 눈길을 끄는데요. 작품의 스튜디오는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곳이자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트와일라이트라는 것이 그 해 뜨기 전과 해 뜰 때의 그 중간 영역, 중간 영역을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이 작업실 공간을 현실과 이상이 만나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 작품, 자기 작업실 시리즈를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명명을 하시고 그런 식의 어떤 작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을 작가의 또 다른 연작인 드로잉 스쿨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민머리를 한 자신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작가가 살아오며 겪은 여러 경험들이 작업의 주제가 되고 이를 담아낸 드로잉 작품들은 작가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김을 선생님의 작품 중에 드로잉 스쿨이라고 하는 작품 시리즈가 있습니다. 평면 회화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그 드로잉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옷을 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왜 벗고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손재주가 아닌 내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보다는 그런 작가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 내용 속에 작가들이 다 옷을 벗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드로잉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선보여온 또 하나의 작가 김태현. 매일 일기를 쓰듯 그림과 글에 일상을 담아온 그림일기 시리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짧은 글과 함께 표현된 그림들을 찬찬히 곱씹어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되게 거대 담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좀 전시장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반응들이 좀 이렇게 좀 더 밀도 있게 오더라고요. 밑그림이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머물던 드로잉을 전면에 내세운 드로잉 스튜디오 전시회.
시대를 읽어내고 통찰하는 새로운 키워드로서의 드로잉을 재발견할 수 있는데요. 4월 27일까지 스페이스테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작업은 항상 일방소통이 아니고 쌍방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한 거를 이렇게 봐라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객분이 오시면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작업을 보시면서 일단은 즐겼으면 합니다. 경계와 규정을 넘어 그 자체로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드로잉 작품들. 숨기거나 가공하지 않고 작가 내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이 시대 화가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 드로잉 스튜디오 전시회입니다.